오늘의 탭에서는 선반 공구 경로 미리 보기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횡단면 모델 형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1cc 선반 프로페셔널과 엑스퍼트에서 지원됩니다. 그럼 보시죠. 여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경 드릴링, 황삭 보링, 정삭 보링 공구 경로 작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작업은 공구 경로 미리 보기를 할 때 가장으로 보여질 제품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명령 가렛으로 가서 기본 소리들을 선택하고 회전 기능을 선택하여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X축을 선택하여 기존 회전축을 정의하고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 도면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 후 화살 끄는 아무 방향이나 선택하고요. 키보드 F3키를 눌러 여러 개의 도면 그리드를 자동으로 연결 닫게 합니다. 그럼 1cc가 회전된 솔리드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제 저는 이 솔리드 모델을 두 개로 쪼개서 나눠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명령 가리자에서 모델링 편집으로 가서 평면으로 절단 명령을 사용하여 간단히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현재 평면을 사용하여 솔리드 모델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반으로 분리된 모델이 생겼고요. 키보드 S를 눌러 단위 선택 명령을 사용하여 왼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키보드에서 삭제 키를 누르면 됐네요. 이제 사용 가능한 횡단면의 모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델만 별도로 도면층에 보내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S키를 누르고 회전 모델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 아래에서 변경을 선택하고 다른 도면층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도면층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횡단면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횡단면이라는 새로운 도면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껐다 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공구 경로 그룹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공구 경로 미리 보기를 하면 횡단면의 모델에 제품의 내경 공구 경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능은 선반 프로페셔널과 엑스퍼트에서 제공되는 모델링 기능을 사용하여 공구 경로 미리 보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